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속해서 영등포구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연일 당선인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영등포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너진 정치, 무너진 민생,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복원하고 또 강한 야당 민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제어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이제 교통과 또 문화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로서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요.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 특히 이제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테 강구해서요.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에서 가장 살고 싶은 으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뛰겠습니다. 예.